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13일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전업계 남보정론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석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검수 원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이 경찰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준석과 관련해서요. 신당 창장설의 실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밤 10시 23분에 페북에 꼭 심야에 하나씩 올려요. 딱 두 줄짜리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부터 내일 기자회견까지는 전화기를 꺼놓겠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들 걱정하지 마시길. 마침표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길. 이게 속된 말로요. 건방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이 공방예의지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꺼놓겠다. 그냥 서술형이에요. 다들 걱정하지 마시길. 자, 이 표현서부터 저는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이러더라도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어른들한테 많이 듣잖아요. 이 대목에서는요, 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내일 왜 하필이면 기자회견을 토요일인데 하느냐, 노림수가 뭐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내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새고 나면 오늘 오전에 하겠다. 그리고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도 장소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전화기 꺼놓는다 라는 얘기는 이제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 막바지에 이를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가처분 신청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 라고 딱 발표해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잖아요.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지금 계속해서 이준석을 만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마지막까지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꺼놓은 것이 아니냐. 이게 일반적 해석인 것으로 지금 해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해피림은 토요일 날 했느냐. 본래 말이죠. 이 비대위 출범이 언제로 예상됐냐면 12, 13, 14, 이 3일 중에 하나. 특히 이 금요일 13일로 그러니까 12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 상임정국위를 열기가 금요일날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시간이 촉박해서 열기가 어려워서 16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예정됐던 12, 13, 14일 중에 비대위 출범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주말로 잡았다. 이게 하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실질적으로요. 뉴스 커버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광복절 전야인 14일 날부터는 윤 대통령 메시지가 뉴스를 지배하게 돼 있고 그리고 17일에는 기자회견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 18일 날은 전부 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도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나오는 날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사 언론 보도에 있어서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럴 날이 13일 딱 하루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주 공산 13일에 언론 보도를 딱 본인이 중심 잡기가 그래서 13일날 했다라는 해석들이 전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일부 국민인 내부에서는요, 아주 또 이 역사적인 해석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조선태조 이성계가요, 한양으로 천도한 날이 음력으로 8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역사 비율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한양 천도 날까지 고려해서 잡은 게 아니냐. 자, 이렇게까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너무 깊이 연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야밤중에 내가 전화를 거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좋게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와가지고 내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거냐 얼마나 많이 전화가 오겠어요. 다 귀찮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기자회견에만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보이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전화를 꺼놓겠다 하면은 우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전화지만은 본인이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곳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한 보안 유지를 위해서 전화를 꺼 놓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준석이가 이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방법원으로 이미 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파로서의 소속의 책임당원 1558명도 집단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민 2502명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반의 이 가처분 신청 이 준비를 다 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주호영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게 좋겠다. 예, 그러면서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떻게든 화해하고 합의를 해서 어떤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도 계속 만나야 되고, 성과가 있든 없든 일단은 계속 만나라. 만나는 노력을 하라. 이렇게 정미경 의원은 어제 입장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정미경이 하는 얘기는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메시지는 결국 이준석을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내일 기자회견과 관련된 얘기하고요. 딱 한 줄짜리 입장문 전화기 꺼놓겠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신당을 창당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이제 새로운 또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미 신당 설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왔어요. 자, 우선 박지원,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이가 이 신당을 창당할 거다. 박지원 전 원장이 MBC 나라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큰 변수로 박지원 원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오세훈보다도 더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또 오세훈이나 유승민이가 가만히 있겠느냐. 어차피 한동훈이가 떠버리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자기네가 기회가 안 오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서 왜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냐. 그럴 바에는 국민의힘에서 벗어나가지고 별도로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날 오세훈, 그 다음에 이준석, 유승민, 전부 이 바른미래당인가 바른정당에 갔다 온 사람들 아니에요? 탄핵에 앞장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당 창당할 가능성 상당히 크다. 예, 이렇게 박지원 원장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어차피 총선 공천도 못 받는데, 공천 학살이 진행될 텐데, 그럴 경우 오세훈과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살아날 길이 반윤 연대를 구성해서 신당에 합류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당 얘기가 쭉 나왔고, 오세훈 시장은 이런 신당설이 이제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니까 그거야말로 음해다. 전혀 가능성은 없다. 호사가들의 음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중권 교수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지난 10일날 CBS 라디오에 나와서 윤핵관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이제는 사실상 버림받다시피 했고, 그들도 대안이 없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이준석이 상당히 높게 나오니까 둘이 합치면 압도적이다. 그런 연대도 한번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뽐뿌질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뭐라고 했느냐. 신당 창당은 안 한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강한 부정은 사실상의 긍정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준석의 이런 이 입장문, 왜냐하면 지금 가처분 신청 끝도 안 났는데 신당 창당 해버리면 신당 창당하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에 침대코 도망가는구나,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신당 창당은 안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요. 신당 창당했을 경우에는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신당을 갖다가 지지한다는 비율이요, 무려 42.5%로서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응답은 29.8%, 13%나 높아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뭐가 관건이냐? 지금 현재 신당 창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거, 이것도 물론 신당을 창당하느냐 마느냐에 중요한 변수는 되겠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신당 창당 출연 여부는요, 대통령 지지율이 관건이다.
그래서 2024년에 4월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면 윤핵관 우위세가 꺾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형성되죠. 그렇게 되면 이준석 몸값은 올라가고 신당은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기왕 정청와대 정무비서관은요,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은 안 합니다라고 한 것은 현재형의 의미일 뿐이다. 미래형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새롭게 창당을 해야 할수 있다. 이러한 일종의 국민의힘 탈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얼마든지 창당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지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당 창당은 변수가 될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과 유승민 모두 보수 신당 실패를 기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창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혜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쪼개서 나가는 세력은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또 보수 진영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한다면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가면 결국 소멸되면서 국민의힘이나 범보수, 범여권 진영의 전력 손실만 초래한다. 이렇게 해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최고의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래서 보수정당의 분당체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딱한번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비판적 견해를 내리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경찰이 부글부글 끓는데 왜 그러냐? 지금 6개 범죄 중에서 4개를 경찰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4개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4개를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 그 카테고리 안으로 전부 다 집어넣겠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다 뒀던 수사권을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줬다 뺏는 거예요. 이거 뭐 사람 약 올리는 거냐? 그래서 검찰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검찰도 이제 그러면 언제 이게 결판이 나느냐? 18일 날 대통령에 대한 이 경찰청장의 업무 보고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윤희근 청장 이제는 경찰이 대표로서 보고할 건지 윤석열 정부의 측근으로서 보고할 건지 이제 결심을 내려라.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보고를 해달라. 그럴 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큰 변수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느냐? 여러분들, 부패 범죄 그리고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등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등이 이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요 예시적 열거적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뭇은 하나 예시에 불과해. 더 많은 것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수원복을 하는 건데, 지금 경찰에서는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동훈 해석이 잘못됐다. 뭐냐? 이미 2020년 5월 달에 법무부에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 뭘 의뢰했느냐?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열거된 6개 범죄로 한정해서 대통령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갖다가 법무부가 법제처에 질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법제처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거적 예시적이 아니고 제한적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유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법률에서 6개 범죄 유형을 나열한 취지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6개 범죄 유형의 준하는 범죄에 한해서 추가하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6개 범죄, 즉 4개 범죄에 관해서도 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의 경우에는요, 지금 경찰의 경우에는 지금 시행령이 있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작동하면 검사가 못하는 게 없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고. 검사가 굉장히 선택적으로 사건과 수사 대상을 고를 수 있어서 그 자체로도 엄청난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검찰은 경찰이 부패나 정치인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각종 영장을 줄줄이 발리하는 방식으로 회방을 놓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는 더 크게
노골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경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걸 보면 여전히 경찰이 경찰국 신설 반대 때 부글부글 끓었던 것이 여전히 다시 끓고 있어서 이 검찰과 경찰의 또 다른 충돌이 얘기되는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청장의 이번 18일 날 보고에 관심이 경찰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요. 이제는 경찰 구성원을 대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대표할 것인지를 경찰청장은 이제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요. 일단요. 이 법무부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안을 지금 현재 다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제처 유권 해석처럼 상위법에서 정해진 범위가 있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우회하는 것은 일종의 꼼수다. 그래서 경찰 회신은 기존의 법제처 해석에 바탕을 두고 사실상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겠다. 이런 취지로 의견 조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검찰하고 경찰하고 싸우면 안 되죠. 예.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감사원에서 지금 이제 권익 우위를 감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조국과 추미애 이해충돌 문제를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합뉴스에서 지금 심야 보도를 보면 그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 박범계 이해충돌도 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패스트트랙 사건 때 충돌하고 폭행을 당한 걸로 여전히 박범계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충돌 여부가 아니 이해충돌이 아니냐 지금 이런 시각인데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권익위는요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해충돌이 아니다 이런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 별도로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지금 이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 감사를 하겠다 하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걸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